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은 원주의 따뚜 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 그래서 도착을 해서 쭉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펜스로 된 파크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원주 따뚜 파크는 왜 따뚜냐? 저도 왜 이름이 따뚜지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원주에서 나팔? 예. 네. 따뚜라는 게 원래 나팔이라는 이름이고 그 무슨 나팔 경연대회 뭐 이런 국제 행사를 해서 원주 따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파크가 기존에 평촌 엑스게임장처럼 나무로 돼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싹 작년인가 겨울쯤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파크의 전체적인 이렇게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평촌파크 크기 정도 되려나? 평촌파크보다 조금 작은 느낌? 약간 좁은 느낌인데 이렇게 시멘트로 전체적으로 돼 있고요. 천천히 기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예,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쿼터 모양인데 쿼터는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뱅크 같은 느낌. 네,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뱅크와 쿼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쿼터의 그 웨이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뱅크 같은 그런 느낌. 네. 그리고 정말 이쪽에 가면 뱅크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보울이 있습니다. 보울이 이렇게 사방으로 된 하프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보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기 배수로를 막으면 여기 수영장이 되겠죠? 네, 여기 끝에 보면 수영장에서 볼 법한 이런 계단이 있어요. 탈출할 수 있는. 그래서 요게 원래 여기에 걸쳐져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. 높이는 한 깊은 데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고 낮은 곳은 한 1.4? 뭐 1.5?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볼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각이 되게 센 편이에요. 기존에 타던 다른 파크들에 비하면 좀 센 편이고 외국은 보통 요 정도의 각으로 웨이브면이 만들어져 있죠. 그래서 좀 더 깊숙한 곳에 들어오면 각이 이렇게 세게 돼 있고요. 코너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튀어나온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팠어야 되는데 조금 덜 판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 쪽은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요 부분이 가장 깊은 부분인데 이 가장 깊은 부분도 코너 쪽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각이 뱅크예요. 웨이브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웨이브여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된 뱅크처럼 만들어져 있네요.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. 여기 왜 코너가 이렇게 돼 있는지. 자, 교진이가 한번 타러 와보면 뭔가 각이 뱅크 같은? 약간 각이 이상해요.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왜 이 코너 부분들을 동그랗게 이렇게 외국 파크 보면 동그랗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슨 뱅크 두 개 면을 이어붙인 듯한? 그냥 그래요. 그리고 바닥도 보면은 바닥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쿼터를 면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약간 웨이브 면이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곡면이 정말 희한해요. 이게 뱅크인지 무슨 월인지 어느 부분은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월처럼 벽처럼 되고 어느 부분은 또 동그랗고
약간 요렇게 만들어져 있네요. 그리고 요쪽 큰데 반대쪽에 또 작은 보울이 또 하나 있어요. 옆쪽에 또 이렇게 트랜스퍼로 이렇게 띄어서 뭐 탈 수 있게 이렇게 작은 걸 만들었는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. 저쪽 부분도 저기도 이렇게 면이 좀 이쪽 큰 데처럼 깎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누워져 있어요. 너무 많이 각이. 그리고 여기 연결된 부분도 보면 이게 안으로 쑥 이렇게 파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 보이죠. 그래서 그냥 쉽게 탈 수 있는, 네. 물론 제가 뭐 전문적인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 파크와 비슷한 그 정도의 느낌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.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. 여기 원주에 사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리모델링도 해주고 해서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규칙적이지 않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규칙적인 데 가면 더 잘 탈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킹크가 있고, 근데 여기는 레일이 없어요. 희한하게 이 파크에 동그란 레일이 없네요. 전부 다 그냥 킹크로 만들어져 있고 그냥 보울만 다 레일로 돼 있는. 자, 그러면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뭘까? 아, 약간 오르막길이야? 바닥이 약간 오르막길이라고? 거기가? 교진이 말로는 이게 바닥이랑 기물 면이랑 따로따로 이게 만들다 보니까 느낌이, 여기도 벌써 보면은 아 여기가 코톤데 훅 들어갔다가 올라가네. 들어가면 기분나요. 그러니까 면이 내가 봐도 그러네. 여기서 내려가지 옆에 보면은 더 밑으로 두둑 하면서 내려가네. 뭐가 좀 이상하다. 그러니까 원래 요 선에서 웨이브가 돼야 되는데 이 선 바로 전부터 약간 파여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? 아쉽다. 괜찮은데 파크. 그나마 저 각이 쿼터가 좀 낫다고? 뭐 나도 한번 타봐야 되겠다. 어떤 느낌인지. 그냥 눈으로 봤을 땐 각이 전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서 정확히 모르겠어. 이거 약 와, 이게 느낌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쑥 올라가. 쑥 그냥 월 타는 느낌? 월라이드를 하는 느낌? 이렇게 타면 상관없는데, 그리고 여기는 무슨 뱅크 같은 느낌? 그러다가 다시 여기 오면 쑥 올라가요. 쿼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보면 알겠지만 쿼터를 타는 느낌이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갑자기 딱 올라가는?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기가. 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여기를 이렇게 마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월, 그러니까 쿼터가 아니에요. 이게 볼 설계가 면이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위에서 벌써 봐도 그냥 완전히 좁아서 확 올라가는. 아 이거 진짜 뭣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보호장비 없이 타다가는 큰일 나 진짜. 보호는 좋거든요. 각 빼고 다 좋아요. 각 빼고 다 좋으니까 6점. 사실 너무 아까워요. 이거 잘 진짜 구성이나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 면들의 각이 다 제각각이라
정말 힘을 받으면서 제대로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들의 각이 다 들쭉날쭉해서 제대로 탈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전체적인 구성, 조명 설치도 돼 있고 그래서 좋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는 걸로 하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